맹꽁이 중국어 TV. 자또 고사성어를 또 하나 배우는 시간이 네. 됐습니다. 재밌는 고사성어 저희가 시간입니다.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패턴이 또 일주일에 6개가 나가야 되니까 네. 또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밖에 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성어는 일주일에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또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는 말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걸또 하면은 또 아니, 다 뭐, 기억도 기억도 못해요. 못하죠. 네, 일주일에 하나만, 성어는. 여러분들 회화가 위주니까 네. 패턴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일요일에 하나씩 저희가 올리는 고사성어 또 이렇게 재미삼아서 또 공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또 고사성어를 가지고 꽁이가 네. 재밌게 설명을 해 주려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고사성어 보러 갑시다. 출발! 출발. 盲人摸象，맹인 모상. 이 맹인 모상에서 망자는 장님 맹자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 모는 만질 모. 상은 코끼리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글 그대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또 옛날 얘기를 또 한번 또 풀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네, 이 옛날 얘기에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저희는 아니에요. 이거 많이 그래도 알고 알고 있는데. 있어요. 예. 그럼요. 저희는 어릴 땐 교과서에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네, 아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알죠? 예, 이거 겁니다. 아주 흔한 어떻게 보면 어릴 적에 듣던 얘기입니다. 네. 옛날 옛적에 한 상인이 코끼리를 몰고 가다가 맹인 이제 다섯 명을 만났어요. 이 맹인 다섯 명이 코끼리를 상인에게 자기네는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만져보면 안 되겠는가 해서 상인이 당연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해서 이 맹인 다섯 분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맹인이 코끼리의 이제 코를 만지면서 알았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코를 거예요. 만진 네, 사람은 코를 만진 맹인이. 두 번째 맹인이 이제 귀를 만지고 있었어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이두 번째 맹인이 한 말에 알았어, 알았어. 코끼리는 마치 큰 부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맹인은 이제 코끼리 내 다리를 만지면서 와, 코끼리는 아주 큰 기둥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코끼리 배랑 등을 만지고 있던 맹인은 아니 아니야. 코끼리는 큰 커다란 장벽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맹인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을 연상하는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마치 굵은 밧줄과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상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분들이 많이 다 틀렸다고. 어떻게 코끼리를 전체를 다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고 그려봐야 되지. 코끼리 일부분만 만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들을 하냐고. 이제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 다섯 사람이 만진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거는 금방 누가 만진 사람 뭐 코끼리 코고 귀고 설명을 하면서 전체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맹인 모상이란 성어가 나오게 됐어요. 아주 그냥 재밌는 사실은 이게 예.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고사성어라고 저도 그럼요. 생각을 해요. 이 성어를 그냥 우습게만 볼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예. 요즘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무식한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네. 책딱한 권만 읽고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또 그렇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 편협되게 생각을 한다는 맞아, 거죠. 맞아요. 이 무수한 책들도 많은데, 네. 공부를 안 하면 아예 안 하면은 그냥 자기가 무식한 줄 아는데, 그렇지요. 남의 말을 듣기라도 딱 하지요. 또 책을 한 권을 읽은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책이니까 뭐 아주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또 이게 전부라고 정답인 줄 알고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이제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또 어울리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또 이거 이대로 가면 또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로 이 코끼리 주인처럼 네.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아, 얘기죠. 어떤 그렇죠. 부분에서 하는 일정 부분을 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네. 자기가 좋은 점 부각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아, 얘기죠. 그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뭐 맹인모장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거꾸로 저는 코끼리 주인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맹인이란 분들은 사실상 모든 부분을 알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없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없잖아요. 자기가 만진 게 네. 맹인인데 어떻게 일부분 만진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코끼리 주인이 더 있다는 얘기죠. 만져보고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 그렇죠. 코끼리 부인이, 아, 여기는 만질 때부터 다섯 명을 쭉 네. 세워놓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여기는 코입니다. 코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기는 다리입니다.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아, 그런 서로가 옳다는 주장하는 할거 필요가 없는 거죠. 없지요. 근데 그걸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 저 무식한 것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코끼리 주인의 행태가 잘못됐다. 아는 사람이면은 올바르게 알려줘야 된다. 올바르게 인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새로운 거죠. 발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또 입이 풀리잖아요. 또 여기 예, 그럼 오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그래도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네. 그때는 일본이 최고로 잘 나갈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앞지를 아, 때였어요. 그치요. 그럴 때는 전성기였지. 그래서 예. 경영학과가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일단 제조기업이 쓰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1억, 인구가 1억 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체 수급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3, 4천 명, 그때 당시에는 4천만, 밖에 안 됐으니까, 인구도 안 돼. 또 기술력, 한참 떨어져. 그때 일본이 최고, 우리나라는 진짜 후진국으로서 한참 뭐 기관산업하고 이럴 때였으니까 기술력도 없어. 돈도 없어. 이러니까 이건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려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아,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저 젊은 나이에 정말 낙담을 하고, 야, 그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왜 그냥 진짜 뒷공무니만 직권력 하고,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진짜 저희 나라가 반도체니 뭐니 가전제품이니 삼성 뭐 조선 자동차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깜짝만 할전 세계 정도예요. 1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학자들이 또 뭐라고 그때 가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또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일본은 1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해외를 신경 안 썼다. 자기 나라만 잘 팔면 먹고 살수 있으니까 해외를 신경 쓰고 그냥 자기 나라에서만 잘 팔리면 세계 1위가 네.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안주했다. 안주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술력도 최대한 전 세계의 시장을 해서 기술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은 또 그런 게 장인정신? 뭐 평생 한다. 아이, 필요 없어. 우리나라만 잘하면 돼. 우리나라가 최고야. 누구도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없어. 이런 자만심에 자기 나라만 가가지고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조그마니까, 예? 아프리카에서 냉장고 팔려고 그러면, 아, 우리나라는 그런 기능이 필요 없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아, 필요해. 여기 이런 기능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만들어 드려야죠. 또 거기 맞춰서 기술도 개발해서 만들고, 또저 중동 지역 가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것들이 중동에는, 아프리카인가? 중동인 거리는, 인도. 인도인가 어디는 자물쇠. 자물쇠를 또 만든다 그래요. 인도에, 막 인도에. 훔쳐가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자물쇠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뭘 저는 보지는 히터치터처럼 못했지만은, 온통 히터치터예요. 예. 자물쇠 달린 냉장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우리는 자물쇠가 필요하다. 아, 냉장고에 자물쇠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를 가르쳤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필요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대답까지 줬으면은 네. 저희가 힘을 가지고 물론 그래도 제가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겠지만 아니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없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만 그때 당시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너네들 열심히 해라. 이런 해안을 가지고 얘기할 그리고 어떤 뭐 방송에서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알고 나라를 이끌고 정치기가 됐든 학자가 됐든 경제인이 됐든 그래도 나은 저희보다는 똑똑하고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국민보다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코피를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닌데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이 미래가 우리나라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전체를 보면서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끌고 갈수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코끼리 주인, 이 코끼리 주인이 문제다. 맹인들이 뭐한 부분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딱 해서 자, 줄 서시오. 딱 해가지고 야 이제 만지면 코입니다. 만져보세요. 딱 하고 전체의 길이는 몇 미터 일단 상황 설명을 쫙 해준 다음에 이건 다리입니다. 한 번씩 만져보세요. 꼬리입니다. 만져보세요. 귀입니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싸움도 안 일어나고 더 명확하게 할 텐데 그래놓고서 아이 저런 무식한 것들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아, 이 상인분 아마 턱 속에서도 귀가 아주 간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어떤 고사성어를 보더라도 물론 이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 비해서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행인 것은 상인이 마지막에 크게 종합적으로 설명하셨다면 설명을 해주었어요.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보아서 해야 제대로 뭔가를 볼수 있다는 그렇죠. 거. 맞습니다. 다행히 그거는 해줬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그냥 하느냐고 한번 그럼요.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나 저렇게 얘기해주나 또 어떻게 보면 똑같겠죠. 아무튼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더 왜냐면 또이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맹인 모상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예 해봤어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중국어 시간이니까 또 네. 예문 하나 또 공부하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네네, 자 그렇죠. 그러면 예문 보러 자, 예문 가보겠습니다. 보러 갑시다. 네. 먼저 예문을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无论什么事情，若只了解一个侧面，就下结论，这和盲人摸象没什么两样。 무슨 일이든 한쪽 측면만 알아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맹인모상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无论 什么事情은 무슨 일이든지, 예, 什么事情 무슨 일, 무슨 일이든지, 若 여기서 若는 만약 그 뜻입니다. 만약 了解는 여해하다, 이해해보다, 알아보다 이 뜻입니다. 이거 측면, 측면은 측면, 한쪽 측면, 이거 측면 한쪽 측면만 알아보고 就下结论, 결론, 결론입니다. 결론, 下 결론, 결론을 내린다. 결론을 내린다면 这和 이는 무엇과 같다는가? 这和 盲人摸象, 맹인摸상이랑 没什么两样. 그래서 两样은 두 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개 다른 거와는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를 바가 없다. 즉 우리 자연스럽게 하면 没什么两样은 다를 바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여 이 전체 문구의 이제 뜻은 무슨 일이든지 한쪽 측면만 알아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맹인모상이랑 다를 바가 없다. 뜻입니다. 즉 언제나 문제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无论什么事情，若只了解一个侧面就下结论，这和盲人摸象没什么两样。예. 예.
아, 제가 이게 안 따라 읽으니까 참 고사성어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따라 읽으려면 아주 제가 머리에 쥐가 날 텐데, 또 고사성어는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따라 읽지도 않으니까 저는 가장 제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이런 또 예문이 모이면은 그 중국어 패턴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중국어. 이런 사설 없이 그냥 예문만 공부할 수 있게 따로 정리해서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참고 나중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고사성어 또 여러분들 또 제가 너무 사서히 길었다고 말씀,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항상 말씀드린 거니까 뜻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항상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 읽기, 어깨, 구독, 좋아요, 알림 구. 네, 수고 부탁드려요. 많으셨어요.